제벤 동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더 볼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더 볼은 그 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이죠? 그러면 그 한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 했더라? 오케이. 선수가 친다. 누가다. 문장의 주어라고 했고 문장을 만드는 방법, 누가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 다음에 will, can, should, 양념시, 뒤에 하다시, 양념시들 플러스, 뒤에 하다시, 셋 중에 뭐예요? 오케이, 하다시면 내가 붙여서 뭘 얘기하라고 그랬죠? 하다시면 그건 뭐예요? do, does, did 중에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요? 도즈가 일로 왔네. 그렇죠. 그럼 도즈 다음에 뭐 뭐예요? 됐습니까? 선수가 무엇을 칩니까?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자꾸 어는 빼나요? 어는 그냥 무신가요? 영어의 어가 왜 중요한지는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라면서.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A player hits the ball.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는 이렇게 할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누가 공을 치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했더라? 오케이. 자, 이게 문장에 뭐라고 했어요? 주어라 했죠? 주어가 궁금하니까 여기에 후가 왔어. 묻는 문장에서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인데 여기 있는 does가 이 앞으로 오겠어? 못 오겠어? 못 오겠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안 했었나요? 처음 들어봐요? 누가 공 치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오케이. 여기에 더즈가 숨어있다고 했는데 여기 더즈가 숨어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누가 다인데 하다시 두 더즈 디드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떨 때 하다시 속에 더즈가 숨어서 이렇게 하다시 끝에 S를 붙여야 된다 했죠? 주어인 부분을 안만 길어봤자 이거 해봤더니 만약에 이 선수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여자라면 she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면 he she it 뒤에 하다시면 does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문장 a bat falls to the ground. 그러니까 a bat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우리가 수업했었죠. 그 땅으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뭐 이렇게 바뀔 거고요. 방망이가 어디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했더라. 어디가 영 이거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이게 묻는 말의 대장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이 묻는 말 만들 땐 여섯 가지 질문이 있으면 그거부터 시작하죠. 어디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도 where
그치입니까? 여기 요게 있잖아. 여기 갔지. 그래서 does or bet이 됐지. 그럼 여기 뭐가 남아있어? 어? 오케이. 그래서 방망이가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the bat fall?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the bat fall? 했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b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여섯 가지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땅바닥에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 누가 다 보여요? 그렇죠? 이게 what 됐어, 그치? what이 여기 있다, 그치? 그러면 does가 여기 타넘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됐습니까? Where falls to the ground? 잠시만요. 여기 볼까요? To cheer, to crowd cheer. Cheer? 자, 내가 분명히 the crowd는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했더라 수업할 때? 뭐 관중을 내가 이렇게 그렸잖아, 그치? 네. 그래서 뭐 여러 명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 하면 안 되고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안만 길어봤자 잇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 관중이 환호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The crowd cheers. 왜 the crowd cheers가 아니고 왜 the crowd cheers죠? 누가? 관중이. 뭐 한다? 바로 한다죠? 그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이게 환호하다라며.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죠? 뭐 하다시면 내가 꼭 붙여서 붙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하다시 뭐? 어? 하다시면 두 더즈 디즈 중에 뭔지 맨날 얘기하라 그러잖아.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며. 그럼 이거 세 가지 문장, 이 표현은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그러니까 치어. 내 시험지에도 더 크라우드 치어라고 톡 써놨네. 어? 좀 설명하면 기억 좀 해라. 똑같은 얘기면. 응? 오케이? 됐습니까? 그 관중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했냐면요, 이거 읽기 연습할 때 이거 만들어 봤어요. 기억납니까? 안 나요? 이거부터 만들어 봤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 이거 가지고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전문점 만들었죠. 그 관중이 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 주죠. 그러면 그 관중이 한이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두 속에 더즈가 들어있다면 그럼 더즈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관중이 무엇을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 관중을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the crowd do?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그 관중은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The crowd
오케이, okay, the crowd는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다.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자, 이 문장에서는 뭘 했냐 하면은요, 이게 이 문장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한 어떻게 영어로 표현한다 그랬더라? 아까랑 똑같은데요. 이거 뭐죠? 그럼 다음에 내가 한글로 뭐라고 쓰겠어요? 이렇게 쓰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물어보겠죠? 그러면 채빈이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붙여서 얘기했잖아. 하다시면 뭐 하다시 뭐 하다시면 두 더즈 디드 셋 중에 하나잖아. 뭐예요 그 중에? 그래 그럼 네가 하니는 뭐겠어? 두 속에 두가 숨어있네요 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뭐겠어? 네가 하니는 그러면 넌 뭐 하니는 뭐겠어?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오케이 계속해서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Bad boy at baseball games. 에서는 뭐 묻고 답했는지 기억납니까? 이 대답 듣고 싶었죠?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누구라고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묻는다 했죠? 넌 야구 시합에서 무엇이니?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I can. 자, 맨날 묻고 답하기 할 때는 맨날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세 가지 문장 중에 뭔지 그거 물어봐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뭡니까? 그러면 여기 뭐라고 보면 되겠어? 뭐 이게 영어로 뭐예요? 너가 영어로 뭐예요? 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응? 이런 거 안 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자, 나는 몇 명이에요? 다시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했었냐?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무엇은 힘든 일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본다 했죠. 방금 전에 했던 이거 Being a bad boy, what? 다 문장의 주어라고 했죠.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가 없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가 힘든 일이니? What is hard work?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대답이?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오케이. 계속해서? Boxes. Boxes. The wasn't interest. The my boy is there. 여기 뭐라고 boxes 뒤에?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여기서는 뭐했냐? 얘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장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기 때문에 원칙상 누가 다로 시작하기 때문이라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묻고 싶어서 묻고 답하는 거 했었죠? 너는 무엇을 월요일날 40계단 위로 옮겼니? 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더라? Okay. 자, 이 표현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Yes, 여름이님. 여보세요? 예, 예. 아, 지금 수업 중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누가 다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누가 다가 여기 있죠.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뭡니까? 그래. 그러면 무엇을 했고 여기다가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칸에다가 너는 옮겼니 쓸 차례야. 그럼 너는 옮겼니 어떻게 하면 돼? 응? 뭐라고? Not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이거 처음 합니까?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너는 월요일날 무거운 상자를 어디로 옮겼니는 또 뭐겠어요? 너는 월요일날 무거운 상자 어디로 옮겼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디드 다음에 I가 바뀐 게 와야죠. 너는 옮겼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것만 바꿔 끼우면 이 문장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carr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carr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you carry?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딱 하나만 달랐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월요일날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옮겼니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질문은 어떻게 묻고 답한다고 그랬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 있던 did가 얘를 타넘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월요일날 그래서 Who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Monday? 알겠습니까? 자, 반복해서 알려주니까 알아두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빨리 합시다.
급하면. 급하면 선생님이 알려줬던 거 기억하고 빨리빨리 대답하면 빨리 끝납니다. 어떤 친구들은 15분 만에 끝내요. 안녕하세요. 어? 소희가 오늘 오는 날인가? 오늘 보강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프린트? 프린트 너 뒀던 거 안 가져갔어 어제? 잠깐만 뭐라고? I had to clean all the places. 너희들 오늘 수업 오는 요일 맞아? 원래? 원래 아닌데 보강? 그 니들 프린트 가져갔지 않냐? 몇 번 몇 번 숙제야? 26번 6번 단어. 오케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만 있어봐. 내가 일정표에다가 아 써놨구나. 혜민이하고 써놨구나. 자 그러면 얘 원래 위치는 언제란 질문이기 때문에 누가다가 제일 앞에 오는 정상적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내가 청소해야만 했었다라는 누가다가 보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보입니까? 선생님, 프린트 네. 너는 프린트 차례면 여기서 하고 넌 단어잖아. 그쵸?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B 동사? 여기 M is R 나는 안 보이는데 너 혹시 보여? 하다시 did지. 얘 있지 얘, 얘, 얘. 원래 모습이 뭐야? 이 속에 뭐가 들어갔어? 왜 디드가 들어가냐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디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네가 화요일날 청소해야만 했었니가 되겠지. 그럼 넌 화요일날 뭘 청소해야만 했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What? 하고 그 다음에 자, 얘 계속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니? 뭐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자꾸 얘기해. 어? 그치? 그 얘기를 왜 하겠니? 그럼 디드가 이 앞으로 왔지? 그러면 디드 유 다음에 뭐가 올 차례야? 그래. 어? 그리고 투스데이까지 써주면 되겠네. 어? 알겠습니까?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자, 너는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What did you do? 자, 2를 자꾸 뺍니다. 그 줄 읽을 때 연습을 그렇게 했나 봐요. 너는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 Wasn't I impressed at that clean? 언제? Tuesday. What did you have to clean Tuesday? 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고? Okay. 그래서 그렇습니까? 자, 잘 봐. 여기도 누가 다 내가 채웠다 보이지?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알겠어? 오케이. 얘 원래 위치는 언제니까 일로 갈 거야. 그다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그러니까 수요일날 너는 무엇에 가득 채웠니 해볼거야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Wednesday. What did you feel of Wednesday? 됐습니까? Feel of Wednesday. 근데 이거 이때 이 문장은 이것도 했었어. 응? 뭐를 했냐면은 이것도 했었어. 너 수요일날 뭐 했어? 수요일날 물병 가득 채웠어요. 이것도 했잖아. 그치? 이거 혹시 기억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했니는 네가 했니는 네가 했다를 네가 했니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네가 했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What? 오케이. 네가 했다는 언제 한 일을 얘기한? 네가 한다는 현재고 네가 했다는 과거지. 그렇지? 그러면 네가 했다는 뭘까? 응?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하다시 디드죠. 원래 뜻을 갖고 있던 두야. 하다는 두인데 그 속에 디드가 들어가니까 우리 눈엔 디드로 보인다고. 어?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했니는 뭐가 되겠어? 이게 끝이야? 아까 그 관중들은 뭐 합니까? 할 때 똑같은 거 했는데요. What does the crowd do? 안 했어요? 관중들이 한다. The crowd does. 그 관중들이 하니? Does the crowd do? 하다잖아. 하다.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do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넌 수요일날 뭐 했니? 완성시키면 어떻게 돼요? What did you do Wednesday?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수요일 날 뭐 했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했더니? 잘하네. 잠깐만 기다려.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러나 이슨 뭐 대신 왔다고 했었죠? 이슨 뭐 대신 왔다고 했었죠? 그것인데 그것이 뭔데? 뭐가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응? 뭐라고? 이시 뭐 대신 온 거잖아. 난 나의 일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건 힘든 일인데 뭐가 힘든 일인데? My job 대신 왔잖아. I love my job, but my job is hard work. My job 또 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앞에 어차피 있는데. 그래서 얘를 뭐 한 거야? 얘한테다가 얘한테 안만 길어봤자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아니 넌 다 설명했는 걸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냐? 어? 와 학교 공부도 그렇게 합니까? 아 학교 공부는 그렇게 안 해요? 어 정말일까? 어 그렇습니까? 참 문제네요. 이거 초원 애들 전부 영어 안 시켜갖고 큰일 나겠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